여러분도 달나라 여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가족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 50년 만에 달을 향해 유인 우주선 발사를 준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바로 그것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은 대한민국의 우주기구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도 참여하는 글로벌 우주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에 인류가 다시 한번 달에 가는 것이 목표인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기업도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고, 달 탐사뿐만 아니라 달에 띄우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도 준비하는 등 현재 인류는 달을 향한 여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진행 중 실제 유인 우주선을 띄우기 전 먼저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일을 2022년 바로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나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무인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는 가상의 티켓을 발급하는 이벤트입니다. 무인 우주선이라 진짜 사람이 탈 수는 없지만 이 티켓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은 우주선 내의 장치 안에 저장되어 우주선과 함께 달로 향하게 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나의 이름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게 된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엄청난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 지금부터 저 미드나잇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이 링크를 입력하여 들어갑니다. 해당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편하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사이트에는 First Name, Last Name, 핀코드 이렇게 3개의 입력창이 있습니다. 먼저 First Name에는 본인의 이름을 영어로 적어주시고, 그 밑에 있는 Last Name에는 본인의 성을 영어로 적어주시고, 세 번째 핀코드에는 내 이름을 등록할 때 쓸 숫자로 된 비밀번호 4자리에 최대 7자리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다 적었다면 밑에 서밋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되고, 이와 같이 무인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는 가상의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티켓만 봐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티켓을 살펴보면 출발지는 케네디 우주센터, 도착지는 달, 이동 로켓은 실제 유인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올려줄 로켓인 SLS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우주선으로는 실제 유인 우주선으로 쓰일 오리온 우주선이 적혀있습니다. 진짜 실제 우주 여행 티켓처럼 되어 있어서 티켓만 봐도 진짜 달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괜시리 가슴이 두근거려집니다. 그리고 티켓과 더불어 아르테미스 계획을 기념하는 굿즈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여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링크로 들어가거나 티켓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타고 들어가면 간단한 이메일 가입 완료 후 가상 우주 여권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권을 다운받게 되면 PDF 파일로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름과 국가, 발행일 항목을 클릭하여 내가 직접 이름과 국가 그리고 발행일을 입력해 내 입맛대로 가상 우주 여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만들 경우 여권을 프린트하여 실물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켓과 여권, 이 두 가지로 정말 달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50년 만에 다시 한번 재개하는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 짧게 알아보고, 내 이름을 우주선에 담아 달까지 보내는 이벤트까지 알아보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이 우주를 가로질러 달에 가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무인 우주선 이름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달을 향한 두 번째 여정이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가 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Gracias!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